어! 어!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오프닝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희 진짜 지금 시간이 11시에 만나게 11시 30분. 죄송합니다. 와, 뭐야? 아, 어? 아니 늦게 오고 막 이거 와도 그냥 뭐 사실은 옷 갈아입고 오고 막 어? 아, 볼일 보고 오죠. 볼일 보고 왔어? 누구야? 너. 저요? 어. 수배. 아, 왜요? 왜요? 카메라 좀 보고 얘기하시죠. 예. 근데 오늘 좀 처음 보는 얼굴이 있네요. 아, 뭐 왜 데려왔는지 이 사람을. 제가 이번에 이제 김균태 코치를 데려왔는데요. 네. 김균태 코치를 왜 데려왔냐? 왜 데려왔냐? 또 이제 우리 유철이 형이 네. 또 이런 잘하는 A족 코치, 네. 코치를 또 뛰어넘으려면은 또 이런 공도 받아보고 맞아, 실제로 맞아. 훈련을 하면서도 네. 저는 또 형님이 균태라는 이 계단을 네. 좀 넘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지만 아. 또 균태도 저희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근데 평소에 이제 그 시험 나가면 상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호가 평소에 말 많이 했어요. 김균태를 잡아라. 아. 그렇죠. 예, 네, 항상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그렇죠. 우리끼리 그렇죠. 할 때 김균태가 목표다. 그렇죠. 예. 네. 한번 뭐. 네, 소감 한마디 네. 뭐 인사라도 해 소개 한번 하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운동 과 레슨을 하고 있는 김균태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단정하게 하고 올까. 네. 아, 충분히 단정합니다. 아,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균태를 네. 이제 데리고 온 목적은 네. 뭐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면서 네. 이제 이런 잘하는 A조 공도 네, 네, 네. 받아보면서 아, 좋습니다. 네. 서로 자신감도 얻고 네. 서로 운동하고자 자, 또 불러주면 자신감 떨어질 것 같은데. 에이, 그러면서 일단. 아, 네. 많이 늘으셨고 네. 지금 많이 올라왔어. 아, 근데 또 한마디 해야죠. 네? 왜? 와, 왔는데 또. 네? 오늘 아, 늦게 왔는데 한마디 해야죠. 왜 이렇게 작아져? 지각생 한마디. 네? 오늘 뭐 어떤 거 안 해요?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뭐야? 평소에 왜 그래? 그 아닌데 텐션이? 저요? 예. 네. 아니. 평소랑 텐션 똑같아요. 원래 이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네. 그 뭐지? 이렇게 텐션 높을 때도 있어야 되고 네. 낮을 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강약 조절. 뭐 안 좋은 일 있나요? 아니 없어요. 무한 있나요? 아니 없나요? 네. 그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그 저희 이제 넷이 게임도 해보고 네. 스트록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아, 네. 네. 어때요? 저는 좋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당연하죠. 동의하시나요?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뭐 스트록 훈련하고 네, 스트록. 일단 먼저 몸 풀고 네. 네, 게임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가볼까요? 가볼까요? 평소보다 인트로가 좀 짧네요. 편집하잖아요? 인트로가 더 길어요, 훈련보다. 진짜로. 네. 근데 영상 길게 길어지는 거는 다 인트로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다. 일단 오늘은 평소처럼 이제 헌볼로 레슨 방식으로 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 게임에서 응용하려면은 이 헌볼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게임에는 실제로 어떤 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스트로크 방식의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공격 수비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수비하면은 수비만. 그래서 형님이 지금 10분 동안 수비를 할 거고 우리 균태 코치와 저는 10분 동안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수비를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수비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수비를 칠 때 훈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냅으로 해서 최대한 걸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올리지 않게끔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0분 후에는 이번에 형님이 공격을 하는데 이제 공격을 해도 또 반 스매시도 섞어주고 그리고 풀 스매시도 섞어주고 여러 가지 드롭 로테이션 박경민 코치랑 같이 돌면서 이제 스트로크 훈련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바로 10분? 바로 해? 아니 좀만 볼 치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볼, 이거는 이제 편집해서 하면 그 볼 치는 거를 1A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약간 네 명에서 이렇게 몸 풀면 좋다 하고 넣으면 되잖아요. 너가 말해 줘. 그렇지. 이건 이거 좋아. 우리 이제 MC 박이 한번 해주세요. 와, 앞으로 와서 말해. 1대1로 이제 뭐 드라이브 이렇게 몸 풀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네 명이니까
이제 뭐 드라이브를 로테이션으로 두 개 치고 이렇게 도는 방식으로 그렇게 몸풀면은 또 새로울 것 같고 아, 네. 네. 더 예열이 더 되지 않을까요? 네. 방금 지금 주호 코치가 2대2 스트로크 하자 하는데 박경민 코치가 아 아니다 지금 2대2 공격과 수비할 수가 없다 바로 그러니까 예열을 바로 하자 그렇죠 반박을 했죠 동의하십니까? 아 동의해야죠 또 박경민 코치님께서 말을 하면 전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 두 개로 두 개씩? 어 그냥 넘겨주면서 아 퉁 치고 퉁 치고 바꾸라는 거 뭔 소리야? 어 두 개 한 이 한 사람이 두 개를 치고 바꾸면 될 것 같아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어 앞뒤로 서야지 앞뒤로 서서? 어 두 개 두 개? 야 나 이해 안 된다 형이 어. 쳐야지 야 한 번 어 두 번 야 근데 좀 들어와야 돼 한 번 치고 나와 도대체 근데 나는 아 잠깐만 나는 솔직히 뭔지 알아 줘봐 나는 이건 줄 알았어 그니까 그 훈련 있잖아요 자 이거 하나 둘 셋 치면은 동시에 치고 바꾸고 또 균타 치고 바꾸고 이거 알아? 아 한 뭔 소리야 한쪽씩? 어? 아니 그니까 주호 코치님은 공 두 개로 하자는 얘기고 어 그니까 여기는 뭐야 경미 코치님은 하나로 공을 두 개 치자 이 말이야 두 번 치고 나오고 어 하나를 공을 아. 두 개 치자고. 아, 오케이. 이게, 어. 봐봐. 한 번 치고, 그러니까 또 어쨌든 두 번 치고 나오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냥 랜덤으로 두 번. 랜덤? 랜덤. 어, 그냥 두 번만 치고, 그냥 결론. 근데 이제 천천히 서로 맞춰주면 돼. 어, 그치. 오케이. 두 번 네. 치고 그냥 나오면 돼. 아, 네. 좀 뒤에서 할게요, 뒤에서. 네, 여기서 할게요. 저 앞에 가나요? 아, 뒤로 가야지. 뒤로 가요? 네. 네. 그렇죠. 자, 한 번. 두 번. 아니, 저 뒤로 가봐, 뒤로.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 아니야? 뒤로 가봐, 뒤로. 어, 뭐래. 자, 좀 뒤로 가봐, 뒤로. 아, 뒤로? 응. 한 번, 두 번. 규태야, 준비해야지. 자, 두 번, 나. 자, 한 번, 둘. 두 번. 자, 형, 가운데 와야죠. 자, 한 번, 둘. 아, 아니, 야, 근데 이거, 경민아, 이거, 뭐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미안한데, 의미가 있냐? 그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오케이. 아니, 근데 너 엘리트 때 이거 했었어? 어, 하잖아. 했다고? 처음 봐요. 아니, 하잖아 이렇게 드라이브 두 개. 어, 하, 다시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왜 이렇게? 아, 그냥 손발이 안 맞아. 준비하세요. 어, 나이스. 에이. 에이 뛰어야 돼 긴장 차고 나갈 준비 아 아유 너무 깊은 거 줘 뒤에 줘 그렇지 빨 그렇지 아, 준비한다, 준비! 하나, 둘, 하, 고! 자, 앞에. 빨리 빠져! 움직여야 돼. 그렇지, 빠져! 하고, 대학 커트 하고, 여기로 가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크로스하고 여기로 와도 돼요 크로스하고 에이! 긴장 아 그렇지 어 미안해 소리 자 천천히 쭉 그렇죠 올리고 준비 아 미안 준비야 그렇지. 어디야? 아, 팔이 이게 나가면 안 되지.
아. 소리. 아, 하이. 야, 하이. 준비. 가라. 아씨. 가라. 가라. 둘.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요. 자. 아! 뒤로 앞에 봐. 진짜. 아! 아! 아. 준비! 사이드 봐요, 사이드. 갑니다! 어. 그렇지! 포기하지 마! 오, 좋아! 어, 어! 뭐야, 그거! 이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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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다시 잡아야 돼, 힘들다고. 버텨야 돼요. 형, 밸런스가 너무 많이 무너져. 아, 갑니다. 헐! 그렇지. 헐! 나이스, 에이! 에헤이! 다 준비하시고, 에이! 하! 형 아니지 어떻게 형,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게 대학코트 말고 크로스했을 때 들어와야지 그 대학코트 하고 막 들어오면 어떡해 형 잠깐만 잠깐만 표정 너무 울상이에요 형 안돼 아 어차피 뒤통수니까 너무 우울해요 형 파이팅 에이. 에이, 에이, 아, 나이스 준비. 에이. 자, 에이, 그렇지. 좋아. 에이. 라켓 뛰고, 에이. 야. 좋은데요, 도루비? 와 나이스 커트! 그렇지! 잡아줘야지! 한 개 치고 잡아주세요 자세! 잡아! 그렇지! 나이스! 잘한 거! 아 잘했는데! 좋아요! 5분. 10분. 그렇지. 수비 좋아요. 좋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좋아요. 와, 씨. 그래요.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준비. 준비.
아이씨. 어, 잘 버텨. 이게 만들어야 돼, 뒤에서 알죠? 와, 자, 와, 준비. 그렇지. 이거, 야, 아씨. 브람스라는 이 기업이요. 브람스라는 기업에서 크랩 마사지기, 크랩 마사지기라는 제품인데, 이거 형이 왜 이거를 광고가 들어왔을 때 수락했냐면, 형이 이제 오전에 회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바로 밥도 못 먹고, 어? 바로 저기 레슨 갔다가. 그리고 끝나고 이제 촬영하고 네. 어 그리고 끝나고 야간엔 또 편집하고 그러면 거의 이제 수면 시간이 좀 없거든. 그리고 그쵸.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내 편하게 쉬는 시간도 없어. 어 그래서 좀 근무할 때라도 좀 내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 좋은 타이밍이 들어왔고 요즘 좀 힘들었거든. 흰머리 봐봐. 흰머리 엄청 많이 나죠. 심하지 않아 흰머리? 흰머리 봐봐. 흰머리 형 봐봐. 심하지? 어 흰색으로 염색한 거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어, 이게 일단은 신기한 게 이거 뭐 같아? 이거 그 목 잡아주는 맞아 이게 시작. 집게 모양이야. 집게 그래서 우리 그 우리 그래서 크랜블이에요? 맞아 크랜블이 아니라 크랩 마사지 크랩 마사지 크랩 그래서 그 집게잖아 크랩이 네, 네. 그래서 그 집게 손가락 우리가 마사지 해줄 때 목 마사지 해줄 때 집게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 아오. 사람의 손명을 따서 진짜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진짜 시원하더라고. 그리고 보통 이 목만 하잖아. 근데 이게 전신 마사지 기기야. 그래서 아까 해보니까 종아리, 허벅지 다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형이 쥐났잖아. 응. 어, 그래서 지금 쥐난데 풀면 바로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어. 제 허벅지도 들어가나요? 어, 너 허벅지는 아마 특수 제작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어. 그거는 형이 미리 말씀 좀 이거 브람스 쪽에 얘기를 해볼게. 아마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아무튼 알아볼게. 어. 형이 그럼 형이 한번 촬영해볼게. 보여줄게 한번. 네. 형이 해보고. 그래서 한번 체험시켜줄게. 어. 이게 스트랩 밴드라고 해. 스트랩 밴드? 어. 이게 압력을 좀 조절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어. 시원함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쵸. 어. 그래서 형이 해볼게. 이렇게 넣어서, 어. 야, 저런 버튼 옆에 있지? 저런 버튼 한번 눌러줄 거. 어. 눌러볼래? 이거 없네. 어, 그치, 그치. 야, 야, 야. 어, 눈이 풀리시네. 오. 야 진짜 아. 야 겁나기야. 와 야 와 이거 좋겠다. 야, 진짜 야 진짜 시원하다. 아 진짜로 연기 아니야 진짜로. 저도 하나 저도 야. 하나 브람스 업체에서. 와. 저 정말 피로가 많이 쌓이는데. 정말 대박이다. 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야 보니까 아 여기. 온열 기능이 있네. 아~ 야, 겨울 아니냐? 야, 이거 하고 잠 오겠다, 이거. 아, 그치? 네. 그리고 옛날에 형이 부모님 하나 사드렸거든. 근데 그거는 그 선이 있었어. 꼭 선이랑 연결해서 전원코드 꽂고 해야 되거든? 아~ 근데 이거 한번 충전해놓으면 몇 시간 가거든. 그치, 휴대하면서. 어, 그래서 오늘 아~ 형은 이제 뭐 회사 생활부터 레슨부터 이 촬영까지 하루에 뭐 거의 16시간 밖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도 레슨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구매해서. 그니까. 갖고 다니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브람스 업체에서 저도 같이. 아, 너네 한번 해볼래? 너 차. 어, 저요. 자, 제가 박주꼬치를 한번 이거 브람스 어, 크랩 마사지기 한번 체험시켜주겠습니다. 아, 자. 자, 요즘 많이 피로가 쌓이는데요. 자. 아! 야, 대박이지? 자, 어. 너 팔 껴. 어. 해봐. 팔 껴봐. 그 다음에 너가 이 스트랩 밴드를 이용해서 압력을 조절해봐, 너가. 그렇지. 어때? 야, 대박. 또! 와. 와, 저거. 대박이잖아, 이제. 어? 장난이야. 어? 어? 형이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아, 진짜요? 제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왜? 크랩 마사지. 이 손가락으로 와. 집게 모양으로 진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서 크랩 마사지기. 자, 제가 방향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부위를 또 해주는 거죠. 좋아. 어때? 좋아? 아, 너무 좋은데요? 저 집에 가볼게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할 수 있다. 그렇지, 걸어가면서. 아, 이제 레슨 가면서 이제,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물어보면 이제, 아, 브람스에서 크랩 마사지 기계 이 무선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데. 어때? 와, 근데 진짜 시원해요. 이거 일상생활 할 수 있겠어? 걸어다니면서? 네. 진짜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종아리도 뭉쳐가지고 이렇게 놔둬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종아리 쳐. 와, 저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여기 한번. 지금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주무르는 것처럼 이렇게 집게 손가락, 그쵸? 와, 저 딱 여기 아까 종아리 올라왔거든요? 여기? 예. 와, 진짜 시원하다. 그리고 살짝 위로 해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제가 또 그 저번 주 일요일 날 그 수영장 갔다 왔어요. 그 수영장에서 제가 5시간 동안 접영이랑 자유형을 하느라 이 뒤에 햄스트링이 좀 붙였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시원하다.